지방성인 울산에서도 수입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수입자동차가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운전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로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쳐 팔아온 철없는 대학생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생은 망을 보고 형은 훔쳤습니다. 진정 유통단지 협동조합이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귀던 여성에게 협박 문자 천여 건을 발송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 대제 도입으로 지역 상권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주간연속 2교 대제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취재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설에 하늘공원도 이틀 동안 고립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입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사에서 일부 응시생들에게 특정 과목 문제지가 배부되지 않아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자동차 도시 울산에도 수입차들의 공습이 매섭습니다. 신규 등록한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울산에서도 100대 중 석대는 수입차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한 수입차 매장입니다. 최근 중저가 수입차 붐을 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주축이지만 최근에는 주부들과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연령층대에서도 찾고는 있지만은 이제 특정 붐의 나이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정도 그런 나이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는 다른 수입차 매장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대차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울산의 수입차 시장은 2009년부터 2년간 30% 가까이 성장하며 2년 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를 넘겼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50%나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3%를 넘겼습니다. 2010년도 수입차 등록이 한 690여 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1380여 대로 2년 전에 비해서 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울산의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는 6,107대. 2,500cc 이상 대형 차량이 절반을 넘겨 가장 많지만 1,500cc에서 2,000cc 사이 차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FTA 바람을 탄 수입차들은 올해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울산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교육당국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5학년 이모 양은 방과 후 수업으로 음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 양은 단 둘이 사는 할머니에게 수업에 가기 싫다고 했고 이유를 들은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과 후 선생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변태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은 이 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함께 다른 학생을 상대로 유사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 채용 당시 전과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조기 휴강과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만나자니 사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들고 저희들 나름으로부터 지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고 들어보기에는 애가 꿈이었다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해당 교사는 오해라며 반박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예쁘게 저기 칭찬하는 격려 차원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애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했던 거지. 교육청과 경찰은 진상조사와 함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벌이는 한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방과 후 교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20대 남성 2명이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망을 보는 사람과 훔치는 사람은 대학생 형제인데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통해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찜질방. 20대 형제 2명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형이 이리저리 둘러보며 수건을 들춰보다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자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동생이 만화책을 들고 잠자는 사람 옆에 앉더니 형이 망을 보는 사이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납니다. 24살과 20살인 대학생 형제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손님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깊이 잠든다 하는 것을 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손님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훔친 스마트폰은 모두 6대. 이들은 100만 원씩 하는 스마트폰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 형제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30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 처리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이없게도 서로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산로에서 경찰이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36살 조모 씨가 1차로를 달리던 40살 임모 씨의 그랜저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50초 뒤 뒤따라오던 41살 이모 씨의 택시가 쓰러져 있던 조 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1차 사고를 낸 임 씨는 이를 보고 달아났고 택시 운전자 이 씨도 곧이어 자리를 떴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사고 장면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임 씨의 그랜저 차량은 무등록 대포차였지만 경찰이 과거 중앙선 침범 스티커를 찾아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자수했습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이 택시에서 혈흔과 머리카락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두 사람은 이제 와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1차 운전자,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망에 이른 원인을 2차 운전자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2차 운전자는 또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고 원인을 2차 운전자에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연말에 내린 폭설에 개장을 앞둔 울산 하늘공원이 이틀 동안이나 고립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도로 구간이 10도 가까이 경사져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하늘공원 진입로입니다. 폭설이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도로 주변 눈들이 그대로 남아 일부 구간은 빙판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400m가 넘는 고지인데다 그늘진 곳이 많아서 대부분의 눈들이 녹지 않고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울산 도심에 6.7cm의 눈이 내린 지난달 28일. 이 일대는 무려 23cm의 폭설이 내려 다음날 오전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도 2시간 넘게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눈이 오는 날, 당일날은 제가 직원들 데리고 도보로 올라왔었고 그 다음날에도 제설이 안 돼가지고 전체 직원이 등산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9시부터 해서 2시간 동안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제설 장비가 없는 탓에 이틀간 인근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서야 겨우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울산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설 차량 구입에 나서기로 했지만 지난 폭설에 큰 효과를 본 남곡동의 급경사로처럼 열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돈을 들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또한 유족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그 하늘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에는 열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도 이제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시설 운영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생문입니다. 네, 한편 지난달 28일 6.7cm의 눈에 울산 도심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오늘 박성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부근 부단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겨울철 폭설 대책을 각 구군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달라며 앞으로 폭설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2교 대제 시범 실시에 따른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근무 형태 변경이 가져오게 될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오전 8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맞은편 상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마친 근로자들로 활기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손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점심시간이 11시로 앞당겨지고 시간도 40분으로 줄면서 회사 밖으로 나오는 근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줄도 서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30%에서 한 40% 이상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구 삼산동을 중심으로 한 유흥가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1조 근로자들의 귀가가 빨라진 데다 2조 근로자들도 새벽 1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유흥업소 출입이 줄게 된 겁니다. 대신 근로자들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여가수용과 자기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하고 그러면 산에도 좀 다니고 그래 이제 취미를 하나 더 넓혀가지고 그래 좀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회사 측도 직원들을 위한 특강과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여가 시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프로그램이나 또 업체들이 생겨날 것 같고 한마디로 지역사회가 여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기업을 따라하기 힘든 협력업체들은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생산체제의 전환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나에게 생활 불안정으로 다가온다면 이거는 사실 이게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죠. 현대자동차의 근무 형태 변경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사에서 일부 응시생에게 특정 과목 문제지가 배부되지 않아 재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중앙중학교에서 치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감독위원회 실수로 응시생 231명 가운데 한계고사실 23명에게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문제지가 배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늘 16일과 17일에 해당 과목의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재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호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던 진장유통단지 조합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조합 측은 코스트코가 이미 개점한 만큼 형사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허가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호 구명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가 취하된 만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호 구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고 협박과 모욕성 문자 천여 건을 발송했다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성은 물론 자녀들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등 경찰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어긴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지난 2011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8차례나 차 안에 둔 채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거녀를 폭행하고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자 40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39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52살 우모 씨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모텔을 돌아다니며 노트북 석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김모 여인이 119 구급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농소 119 구급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씨를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소 119 구급대는 응급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며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울주군 청량면 윤리 보금자리 주택 진입로 공사 현장에서 25톤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 있던 기름이 쏟아져 작업 인부들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타워 크레인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에 싣던 중 크레인 회전축이 부서지면서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용돈 마련을 위해 차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고3 수험생 18살 신모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4시쯤 동구 동부동 골목길에 세워둔 28살 정모 씨의 승용차에서 62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대형마트에서 점퍼를 훔친 48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점퍼를 훔쳐 자신의 옷인 척 입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직 노조가 사측의 신규 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 오후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파업과 함께 공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신규 채용은 비정직 문제 해결을 비켜가는 것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랑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개장한 울산시랑 컨테이너 터미널은 투자회사이자 운영법인인 울산 동방 아이포트가 동방의 위탁 관리와 운영을 맡겼지만 동방은 지난 연말까지 200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며 운영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법인인 울산 동방 아이포트가 컨테이너 터미널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구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이전이 검토되던 무령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전이 유보되면서 혁신도시 학교 재배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무령초등학교 이전이 보류되면서 혁신도시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제2 무령초등학교 개교 일정도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2 무령초등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들은 30분가량 걸어서 인근 3일 초등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SK에너지가 가칭 한국석유정제훈련원을 설립해 석유정제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원은 울산시와 고용노동부가 2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SK를 비롯한 석유화학업체가 해마다 100에서 200명 정도의 훈련생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남구 서남동 주민자치센터 등 세 곳에 빗물을 화장실 청소와 텃밭 물주기 등에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다섯 곳에 시범시설을 추가 설치한 뒤 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2014년부터는 시설 설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여성신년교류회가 오늘 롯데호텔에서 여성기업인과 여성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여성계의 친선과 협력을 다짐하는 등 울산 지역 여성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울산시회의의 정기총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변종만 울산시 경제정책과장 등 협회 발전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 김철 회의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초청 전국 상공인 대표 간담회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설립과 동북아 오일 허브 적기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두 가지는 울산이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